안녕하세요, 엘리엇입니다.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뭐 게스트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제가 아는 지인입니다. 한성원 형님이십니다. 맞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형님은 지금 이제 공기업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지금 이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면 네. 하시는 일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아, 지금 원래는 연구 사업을 관리했었는데 지금은 감사실에 감사실. 있습니다. 네. 원래는 연구실에 있었는데. 연구 사업을 아, 관리했었는데 연구 사업? 네. 아, 그럼 그 연구 사업실에서는 정확히 어떤 걸 했었나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들을 제대로 연구자들께서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그리고 어떤 연구를 해야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러면은 되게 다양한 연구 네. 주제들을 좀 많이 봤을 텐데, 네. 그 중에서 제일 뭔가 흥미로웠던 연구 주제가 있었나요? 해파리를 가지고 마스크팩을 만드는 오, 마스크팩. 여름에 해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해파리들을 잡으면 다 폐기물로 처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폐기물로 쓰지 말고 산업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 콜라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팩 만드는 것도 하고 그리고 어류 살을 이용해 가지고 면을 만드는 어육면이라는 것도 만드는 것도 있었고 끓이면 면발이 면발처럼 그렇게 끓여서 먹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건강 보조제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고 되게 다양한 일이 많이 하죠. 뭐, 그 외에 또 하나 더 되게 특이한 건 없나요? 예를 들어서 폐각을 이용해 가지고 폐각? 굴이나 이런 전복근은 폐각은 약간 반짝반짝하는 예, 그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그걸 갈아가지고 화장품을 만드는 거예요. 아, 아, 아. 약간 펄 느낌을 줄때 그런 자연 친화적인 성분을 이용하면 사람들한테 화장품이 좋으니까 화장품 넣으면 사람들한테 피부 미용이나 이런 데뭐 자극적이지 않고 좋다 이래서 그런 걸로도 화장품 만드는 그런 이제 연구 주제들이 들어왔고, 그런 연구 주제들을 좀 검토를 하셨고. 저희 쪽뭐그 부처에서 기획을 그러니까 저희랑 부처랑 같이 기획을 하는 것도 있고 정책 방향에 맞춰가지고 자유공모라고 해서 그 연구자가 제안한 걸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그래서 뭐 방금 말하셨던 뭐 연구 주제들이 대부분 채택이 되고 실용화가 됐나요? 그러니까 상용화가 됐나요?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이미 제품이 나온 것들을 말해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해파리로 만든 마스크팩이 지금 시중에 있다? 그게 근데 아직도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온 건 봤어. 아, 나온 건 봤었다. 한국에서? 한국에서 저희 지원으로 연구해서 나왔던 거니까. 이제는 지금 감사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감사부는 뭐제 정확히 뭘 하나요? 소위 요즘에 말한 적폐청산. 적폐청산. 그런 것들이 하고 있죠. 그럼 그 감사를 받는 대상은 누군가요? 내부 직원일 경우가, 근데 있긴 하고, 그리고 연구자들도 필요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저희 기관은 그렇게, 문제가 대적적으로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징계를 먹거나 문제가 된 적은 그러면 그러니까 그 해양수산부를 감사하는 건 아니죠?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해양수산부 지금 그 그러니까 저희 회사만 지금 회사 내에서만 이렇게 감사를 한다는 거죠? 그 그리고 회사 그러면 총 직원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한 80명 좀 넘게 있습니다. 아, 90명 정도 넘게 있고요. 그래요. 그러면 뭐 감사가 막 그렇게 많이 막 빡세진 않겠네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내부는 거의 그렇게
빡빡하지 않은데 근데 이제 저희가 돈이 규모가 한 3천억 정도를 이제 저희가 연그 예산으로 쓰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 연구자들이 네그 가끔 네 문제인 점이 있어가지고 네 뭐 연구자들이 네좀 이제 연구비를 뭐 유용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연구비를 좀 뒤로 뺀다? 네 유용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럴 땐 이제 네 검찰 고발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하죠. 근데 그 연구비는 근데 네. 지금 이제 계시는 회사에서 나오는 돈이 아닌가? 아니면 그 연구자들은 그 연구비를 뭐 정부한테 따로 받는 건가요? 저희한테 받는 거고요. 네, 저희는 맞죠. 이제 해양수산부로부터 받고, 네, 저는 중간에서 이제 네, 돈을 이제 분배를 하고, 네, 연구자들 선정을 하고, 네, 그 돈을 집행을 실질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나간 돈 중에 이제 일부에 유용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예, 네, 그게 실제로 확인돼가지고 3명 고발하기도 하고 지금 수사 중입니다. 아, 3명. 대부분, 어쨌든, 그분들은 다 박사학위 출신일 거 아니에요? 연구자들이. 예, 대부분 그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그러면 나이가 한 40대가 넘으신 분들일 텐데, 좀 좋지 않은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쵸? 그, 방금 언급했던 3명, 뭐, 적발했던 3명. 아, 뭐, 네.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형님은 지금 이제 그 감사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회사 내 경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뭐 거의 뭐 공직 감찰 뭐 네. 아, 네. 네, 비리 뭐 부패 뭐 이런 것들 이제 네. 그런 것도 보는 거죠. 뭐, 그 전에 연구 관리를 했던 네. 부서가 낫나요? 아니면 지금 부서가 낫나요? 저는 연구 관리했던 때가 훨씬 그때가 난것 낫네요. 같아요. 이유는? 연구자분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뭐 아, 네. 네. 같이 뭐 성과물도 만들고 이러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